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단 하루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날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건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교만과 탐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슬픔 많은 세상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생을 경영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성경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성경을 뭐 재미로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재미가 없는 성경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서일 겁니다.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시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찬양했는데 전도서에서는요 지혜마저도 헛되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 그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 정의, 권력. 전도서는 이후로도 많은 것들을 언급하지만 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읽다가는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책이 있는 것일까요?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전도서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고 선하게 산다고 다 부자 되는 것 아니니까요. 근면 성실했지만 가난하게 사는 인생도 있고 허랑방탕한데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니 다 포기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라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솔로몬은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연상하게끔 했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은 저자 본인의 메시지이지만 그 외에 몸통을 이루고 있는 본문 전체는 전도자의 글 또는 비평가라고 외쳐낼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비평가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비평가의 말을 다 듣고 인생에 대한 그의 헛됨을 다 듣고 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등장한 이 비평가는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온갖 것들, 의미 있게 여기는 온갖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헛되다고 설파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헛되다, 헛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헤벨의 가장 첫 번째 뜻은 헛되다가 아닙니다.
헤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첫 번째 뜻은 숨,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수증기, 안개.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가 전도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 입김. 입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숨, 호흡 이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개, 이 안개도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숨, 호흡, 안개. 어떤 것일까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게 바로 헤벨입니다. 호흡, 호흡 정말 그렇죠? 들숨 날숨을 통해서 언제나 내 코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손에 잡을 수는 없어요. 안개는 어떻죠? 안개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나 비처럼 손으로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것,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지혜를 얘기해 볼까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잡힐 듯이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 시간은 어떤가요? 시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시간이기도 하지요. 전도서는 그런 현실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시간을 잡는 것,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윤리인가, 무엇이 도덕인가. 그저 친구들과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달고나 먹던 시절, 그 시절에는 하지 않던 고민입니다. 청소년, 청년 그 시절만 해도 지혜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시간 그거는 내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선과 악 그것은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의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시간 그거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편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정의란 무엇인가? 글쎄요. 물음표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혜라고 여겼던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잡고 있던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간 이미 흘러가 있고요. 내가 확신했던 정의, 그것이 절대 정의가 아닌 것을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에이, 그냥 절대로 되라 이러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전도훈련 받아봤습니다. 뭐 어린이 전도훈련도 받아보고 대학생 전도훈련, 오이코스 전도, 뭐 이슬비 전도편지, 뭐 전도폭발훈련 여러 가지 전도방법 배워봤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훈련을 받으면 분명 전도가 될 것처럼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훈련 받으면 훈련 받기 전의 모습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 잘 훈련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변증가였고 철학자였지만 말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또는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그런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표적을 붙잡으려는 자들, 지혜를 소유하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도 그것은 결코 따를 수 없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예스맨이 되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고민을 통과하고 모든 비판적인 생각을 통과하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 헛됨, 거기에 대한 고뇌를 다 통과하고 그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외쳐야 되는 예스, 그거는 다르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착한 일 하면 상받고 나쁜 일 하면 벌받는다고, 그런 어떤 획일적인 또는 관습적인 지혜를 전도서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야, 그거 다 헛되지 않더냐? 그게 다 헛되지 않더냐? 여러분, 이거는요, 비관, 어떤 회의주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존재적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즐거움의 헛됨, 수고함의 헛됨, 재물, 부요, 존귀의 헛됨, 이런 헛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자체로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들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즐거움이, 성실함이 또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안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 그 자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잡으려 하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